그 조달청이요. 원자재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러분들 테슬라 다들 아시죠? 자, 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짓고 싶어 한답니다. 왜? 인도네시아 땅에는 이게 많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니켈이라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니켈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악마의 구리. 중세시대 독일 광부들이 구리색 광물에서 구리를 캐려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그냥 유독가스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이거 악마의 저주야 라고 해가지고 악마의 구리, 쿠퍼 니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여기서 흰색 금속을 분리를 한 거예요. 쿠퍼 니켈에서 구리, 쿠퍼만 빼면 뭐가 남습니까? 네, 니켈만 남아서 이 광물이 니켈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요. 아, 노란색이 정말 쨍! 하고 굉장히 선명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란색이 말이죠. 점점 올리브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란색 물감에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요. 빛을 받으면 색이 변한대요. 이걸로 스테인리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도 있대요. 이거 부족하면요. 고혈압이나 당뇨. 저한테 필요해요? 근데 이거 직접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이것 역시 위기 상황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났어. 어떡해. 어때요 여러분들? 조달청 이야기 너무 재밌었죠? 저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조달청은요 대한민국의 성장을 팍팍팍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조달청.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고요. 숙제나 시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